이건 뭐예요? 아 이거는 내가 좀 준비한 게 있는데 네. 내가 보기엔 너 졌으면 여기서 그냥 다른 걸로 넘어가려고 했거든. 근데 네. 안 되겠어. 너의 실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현 시점 프로게이머 중에 가장 최정상에 있는 BK 번이라고 있어. 번. 번이. 번이. 어 번이가 네 또 팬이래. 아 진짜로요? 우리 어 우리 뭐 진짜인지 모르겠어. 네. 갑자기 니엘 우집에 오고 1대1 할 프로게이머 찾는다고 했더니 네. 어 내가 형 저 팬이에요 팬. 니엘이요 니엘. 어 저 팬이에요 막 갑자기 그러더라고. 아 그래. 아 여기 이분 어. 번이. 얘가 우리나라 딜러 한 3위 안에 들어가. 아 그래요? 어. 근데 저랑 한다고요? 어. 너랑 꼭 해보고 싶대. 그래서 약간 자기가 좀 테스트를 한번 해주고 싶다. 아 근데 이분은 약간 뭐 하시는데요? 트레이서의 최고봉이야. 아 트레이서. 어. 아 진짜. 트레이서. 어. 너의 엄청난 팬이라고 하더라고. 저번에는 뭐 다른 가수분을 되게 얘기했는데 네. 갑자기 오늘은 또 갑자기 얘기하더라고. 일단 너한테 보여줄게. 아 예. 버니 뭐 관종이네 채팅창 그러시잖아요. 와 점수가 4600. 근데 1대1은 모른단 말이야. 그쵸. 1대1은 이렇게 약간 오버워치는 팀 운도 좀 있어서. 그렇지. 오, 자신감이 있어 하는데 약간 1대1은 아니 원래 모든 시작할 때 자신감을 갖고 시작을 해야 반은 먹고 들어간다고. 하, 나 많이 배워. 지금 많이 배우고 있어. 일단은 그 게스트 내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 그럼 옆에서 리액션이 어 그래요? 야 이거는 내가 오늘 제대로 배우고 간다. 아, 예. 와 나 어떻게 수업이 내야 될 것 같아 진짜로. 와 저 그리고, 리액션 어, 리액션이나 어우 어 일단은 버니가 너랑 한번 뭐 꼭 붙어보고 싶다고 다른 포켓몬 보려고 했는데 얘가 또 유명해. 워낙 또 이번 아, 그래요? 에이펙스 리그에서 또 3위 했던 또 딜러 우리 메인 딜러이기 때문에 어, 너 여기서 만약에 버니까지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가 뭐 1대1하고 싶은 영웅이냐? 1대1에서 넌 겐지냐? 언니 겐지? 아니요 어? 1대1은 조금 어떤 거? 위도우도 괜찮고. 위도우? 네. 야 위도우도 위도우로 버니 한번 참교육 한번 가는 것도 내가 보기에는 진짜 게임까지 잘하는 아이돌이다라는 그 이미지가 붙어버리면 진짜 만능이야 지금. 게임은 진짜 확실히 평균 이상해. 엄청 이상이기 때문에. 네. 자 일단은 네가 한번 물어봐줘 버니한테 뭐. 네. 어 잠깐만. 어, 어. 혹시 어떤 영웅 가능한지. 아 버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뭐 원하는 뭐 영웅 있어? 원하는 영웅. 네가 말한 거야. 있으세요? 아니 저는 맞춰서 그냥. 오 네가? 네 제가. 아니 네가? 아, 제가 아니 왜냐면 저는 캐릭터를 되게 다양하게 했었기 때문에. 오. 그러니까 사실 옛날에는 겐지가 진짜 자신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한 지 너무 오래돼서 아무거나 하면 로드호그. 로드호그? 로드호그 괜찮지. 예. 로드호그 괜찮지. 로드호그면 1대1 괜찮지 않을까요? 아면 위도우도 이번에 위도우도 한번 보죠. 3판 2선으로 아, 그렇죠. 가자. 3판 2선으로 가자 그러면은. 네, 알겠습니다. 3판 2선으로 본인 2선에 딱 끝내주고 내가 보기에는 그러면 위도우 다음에 로도우 가자. 알겠습니다. 위도우 다음에 로도우. 오케이. 렛츠 고. 위도우. 아, 이게 뭐 얘기 1경기가 말씀 거점 100% 먹는 거. 그때. 아. 아, 위도우 다. 예. 어. 아마 들었을 거야. 예. 아, 위도우 많이 하는 것도 니엘 지금 실시간 검색 5위? 좀만 더 힘내면 1위야. 아 진짜로요? 도깨비 잭킹! 아! 도깨비 너무 사야돼! 도깨비 너무 사야돼! 아 이게 아 갑자기 더 긴장되네? 지금 네이버 실시간 검색 5위거든요? 좀만 더 힘내면은 아 예. 도깨비 넘어가는 거 아니야? 이게 왔다잖아. 니가 혹시나 잘할까봐 위해서 이거 이렇게 좀 안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와 근데 너무 잘하시네. 어 저분은 어 근데 안 죽고 빠진 게 또 커. 아직 몰라 거점만. 어우 와 잘해. 엄청 잘하신다. 근데 원래 원콤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좀 버티고 있어 생각보다. 아 근데 와 약간 놀랍다. 프로게이머는 다르구나. 형은 해보신 적 있어요? 저 1대1 쟤나? 네. 다 해봤지. 나 다 해봤지. 모든 캠을 다 해봤지. 와 야 버니야 야 저 너무 잘하는데? 아 버디가 확실히 좀 위도우도 좀 하는 것 같아. 근데 아직 몰라. 거점 100% 채우는 거기 때문에. 그쵸. 채팅창에 버디 적당히 해라. 뭐 손님 부르는 거 그게 아니야. 야. 아니 근데 와 근데 너무 잘하신다 저거는. 아 제가 저희 집이었으면 살짝 해볼만 했는데. 어 이런 저 오! 저격수야. 오 이거 봐 가려서 있다. 어 가려서 있어. 와! 오! 헤드! 헤드 터졌는데? 오! 어, 다행이다. 이거는... 아니 여러분들 이거는 뭐 이거 봐주고 그런 게 아니어서 헤드가 터졌어 헤드. 오! 아니 너무 잘하시는데? 내가 보기엔 이 정도였으면 진짜 만약에 진짜 내가 보기에는 약간 쉬는 쉴 때 일 쉴 때였으면 비키니까지 내가 보기엔 세븐네. 와우! 아 감사합니다. 어. 약간 이걸로 가져가.
오, 좀 샷 빠지면 살아난다? 아! 저 원피스로 따지면 거의 야속과 거의 반우가 그냥 와, 그 정도면 박빙인데 이 정도는? 아, 근데 아, 너무 잘하신다. 나 왔어. 아, 근데 웬만한 일반 유저였으면은 버니한테 1%도 못 가져가거든 원래. 아, 그래요? 버니한테 1%도 못 가져가. 저격수야. 어설픈 거. 큰 종류예요. 백손을 쇠빠먹으랴. 안돼! 아, 이런 이벤트 좋아. 이런 이벤트 좋아. 약간 예, 약간 쉬려고 잠깐 손이 아 너무 저려가지고 긴장을 해서. 그렇지, 이 경기를 도모하는 거지. 네. 1경기 위도우 전하고 2경기 위도우 전 로드 오브 전을 약간 좀 알아보는. 약간 간단하게 진짜... 이거는 아 제가 아니구나 싶어서 그냥 바로 버리고. 그렇지, 빨리 다음 경기 등하고. 네, 어우 한판 이선입니까? 오우! 어! 이런 거는 이런 거 아닌데 확실히. 와, 이런 거는 아, 제발. 헤드는 잘 맞춰. 필요했어. 잠깐만요. 제발. 이걸? 이건 기회니? 어. 이건 잠깐만! 잠깐만! 아니 이걸? 와... 자, 여러분들 네이버에 니엘! 니엘 나가 주시면 아~, 아 근데 진짜 잘하신다. 이 정도 뺏으면 진짜 잘한 거야. 아, 근데 진짜 너무 잘하신다. 네이버에 날 울리지마와 니엘 많은 검색 부탁드리고요. 온 김에 여러분 믿어줘야죠. 여러분들 또 가소크 아니겠습니까? 또 여러분들 제 방송 자주 보고 하는 니엘의 날 가족. 자, 이 경기까지 딱 하면 돼. 로드 오그전까지 스무스하게 하면 될 것 같아. 아, 근데 오버워치 그냥 우리 집 온 모든 초대사관 프로게이머들조차 우리 집에는 수맥이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어가지고 나 그래요? 다 졌거든? 근데 처음으로 게임 이겼어. 첫 게임은 다 졌었거든 웬만한 애들. 이제 로드 오그 로드 오그전. 어, 스킨도 있어. 야, 스킨 다 있어. 아, 다 있어요. 다 있어, 다 있어. 열심히 모았죠. 와, 지금 니엘 네. 날 울리지 마가 말아가 빌보드 1위라고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 그렇게 될 수 있잖아 나중에. 그렇죠, 나중에. 아, 나중에 될 수 있잖아. 지금 이렇게 하면 한 계단 계단 올라가면서 빌보드 1위까지 되지 말라면 어디 있어? 그렇죠. 니엘, 어우, 야. 아, 근데 어, 진짜 잘하신다. 아니야, 근데 제 입장에서 쟤도 놀랐을 거야. 지금 뭐 채팅창에서 뭐 버니가 안 빠지네 뭐네 그러잖아. 네. 그런데 버니 입장에서도 그게 있어. 너한테 만약에 지게 되잖아? 아, 그쵸, 약간 난리 나는 거야. 그쵸, 또 오버지면 근데 니엘한테 발렸다.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좀 나. 그지. 있으니까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 아, 너무 긴장된다. 와, 너무 잘하셨다. 아, 이게 아, 역시 아. 다르네. 아, 잘하긴 잘하는데 아직은 몰라. 이제 실수 남았어요. 근데 버니 여러분은 저게 직업이잖아요. 잘할 수밖에 없는 거고. 자, 근데 로드 오브 자는 근데 알지? 먼저 끌면 짓는 거 알지? 그쵸. 야, 알아, 알아. 그걸 알아서 안 끌었는데 어. 안 끄시고도 저를 잡으시네요. 아, 아 약간 저기 낚시 하시려고. 게임원들의 비비는 이 정도. 와, 너무. 근데 너무. 아, 봐줘요! 자, 설마 지금 이거 내가 먼저 소동각인데 이거? 안 돼! 어, 아. 이거? 야! 오! 오! 맞아요. 여러분, 너의 많이 빛나 왔다. 약간 이거 봐주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약간 봐주셨어요, 어. 이거는. 아, 내가 보기엔 박빙이 형 보였는데 내 눈으로, 400점의 눈으로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 내 눈으로는 되게 좀 박빙이었는데 어, 체감상 봐준 것 같아서 그래, 약간 봐주신 것 같더라고요. 자, 궁도 써도 돼. 어, 근데 이때로서. 오, 야! 그렇지, 이런 것도 좋아. 싸움 방법 가리지 말고 서로 그냥. 이기면 장땡이야. 그쵸, 이기면 장땡이죠. 이러면 일단 여기서 번이라도 한 판이라도 어떻게든 잡게 되면은 일단은 게임은 일단 게임 잘하는 아이돌과 연예인은 무조건 1순위는 니엘이야, 이때부터는. 아. 무조건 프로게이머 잡는. 어. 야. 선빵 필승이었지 방금 전에. 잠깐만. 게임 잘하는 아이들은 무조건 니엘 1순위. 이거 잡으면 어떻게 잡아야 돼? 어. 오! 아! 안돼! 아, 너무 아쉽다. 야, 힐피 차이. 야, 이 정도면.
네, 아 확실히 근데 진짜 프로게이머는 프로게이머네요. 어. 근데 만약에 좀 앨범 작업도 아니었고 집 컴퓨터였으면 어떻게 좀 해볼 만한 그런가? 집 컴퓨터였으면은 해볼 만한 가. 와, 저 신경 좀. 아무도 모르니까. 그렇지. 어차피 안 할 거니까. 예, 어차피 안 할 거니까. 여러분 네이버에다가 여러분들 방송 보시면서 알트탭에서 익스플로러 창 하나 넣어서 미엘의 날 울리지마 여러분들 다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 울리지마 검색 부탁드릴게요. 아 이거는 아 이거는 아... 62대 63 무조건 여러분 미엘 이게 자동적으로 미엘만 그냥 검색해도 날 울리지마가 영문 검색어 뜨기 때문에 그냥 미엘 밀어주세요. 미엘 아 감사합니다. 분산되니까 그냥 미엘로 미는 게 좋아. 날 울리지마는 알아서 뜨니까 니엘 밀어주세요. 니엘 니엘 치면 자동으로 그 연금 검색어에 그 나룰리지마가 있으니까 화력이 분배되니까 그렇죠. 니엘로 밀어 지금. 지금 라이벌들이 또 많을 때잖아. 그렇죠. 라이벌들이 너무 많고 지금. 많아서 지금 솔로 하시는 분들이 잠깐만요. 잠깐만요. 근데 프로 게임 할 줄 알다 보니까 소라 먼저 안 끌어 지는 거 아니까 소라 먼저 안 끌어. 이게 야 너무 잘하신다. 오 신도 난 울리지마 나오기 10분 전. 이야 아 고생하셨습니다. 야 근데 버니 상태로 웬만한 프로게이머인데 프로게이머부터 이렇게 안 나오거든? 아 그래요? 채팅창에 우리 내 방송에 채팅창에는 이런 분들이 나오고 있지. 버니야 적당해요. 버니야 버니. 그래도 제가 하이라이트는 제가 하이라이트는 제가 먹었네. 야 역시 니엘 가장 멋있게 킬을 먹은 거죠 이거는. 버니야 오늘 끝나고 잠깐 형 좀 보자. 숙소 가깝게 있거든. 아 그래요? 버니는 형이랑 좀 이따 좀 잠깐 보자. 내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좀 있었어. 네. 버니는 좀 이따 형 좀 잠깐 보자. 좀 보자고. 좋습니다. 일단은 이게 게임 실력까지 봤는데 확실히 여러분들 뭐 채팅창에 뭐 봤다가 지금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좀 니엘 지금 놀러 왔으니까 또 밀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